41m. 어탐에 찍히는 게 41m야? 여기는 스케일이 다르구만. 16m. 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소양호에서 대회를 앞두고 한번 프랙티스를 왔습니다. 저도 이곳은 처음 와본 곳이라서 또 처음 와본 곳이네요. 춘천 형님한테 이곳을 알고 싶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곳에 대해서 좀 배워보러 왔습니다. 정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어탐도 자세히 보고 있고요. 깊이가 역시 계곡지라서 엄청나네요. 40m, 50m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실로우로 거의 한 실로우 연안에선 3, 40m 정도 떨어졌더니 18.5m 수심이 꽤 나오는 곳이에요. 사실 이쪽은 개체수가 워낙 없다고 하네요. 계곡지다 보니까 실로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산란장이 만들어져도 물을 빼다 보면 금세 땅이 드러나고 해서 많이 깨지기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오늘도 역시나 장판. 조용한데? 와, 진짜 맑다 물이. 여기 치어들이 겁나 많은데요? 블루길인가? 꼬리 끝이 밝은 게 블루길이에요? 네, 물 엄청 막네요. 1m까지 그냥 네. 크랭크베이트 컬러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려나? 너 지금 온도 몇 도 나오니? 22.5도. 여기가 20m야. 겁나 떨어지네, 여기도. 아, 저 돌 넘어는 걸릴 것 같더니. 보통 대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떨어지면 한 이 정도 떨어지면 한 5m? 근데 여기는 뭐 그냥 19m 여지 없네 그냥. 진짜 깊다. 형님은 신청하셨어요? 저는 뭐 단상권을 제가 노릴 수 있겠어요? 제가 뭐 단상을 노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와, 진짜 맑다 여기 물. 물이 이 정도 맑아버린다. 블루길 새끼들만 엄청나게 쫓아다니는데. 와, 여기 바위 죽이네. 쉽지 않네 여기도. 야, 여기는 바닥이 그냥 바로 걸려버리네. 그래요? 있는데 안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데 안 먹는다는 게 더 웃긴다. 편광을 끼면 보일려나? 저게 고기인지 바위인지 그냥 그대로 있네요. 왜 멍때리고 있지?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크랭크베이트 트위칭에도 안 나오고 카이젤리그 간다. 꽝치기 딱 좋은 날이구만. 여보세요? 되게 버벅대고 있어요 지금. 타버터를 치는데 타버터는 전혀 반응 없었고, 굴 때리는 게 뭐냐면 지금 돌 무너진 자리 지나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4자 이상 되는 놈이 이제 보이는데 가만히 붙어있고 아무리 던져놔도 입을 안 열어요. 참 골 때리네 이거. 물이 엄청 맑죠? 엄청 맑아요 지금. 예. 네, 좀 약간 어둠 좀 이렇게 좀 잘 보이는 데는 7m 아니 6m까지 보이더라고요. 어제 낚시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대충 한 5m는 그냥 보이는 것 같아. 네, 대충 5m는 보여요. 네. 그래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지금 돌 무너진 자리 포인트는 예술인데 이거 뭐 전혀 입지를 못 받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뭐, 네, 그죠? 차근차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혀 입질이 없네.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포인트는 그냥 타버터 포인트인데 돌 투둑투둑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오늘 쭉 둘러보러 왔는데 쉽지 않네요. 이 사면에 바위도 계속 있고 중간중간에 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던질만한 포인트들 그런 자리에 그물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뿌리 주변에 주로 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폐그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줄도 쳐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하드베이트 운영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줄에 걸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살아있는 그물이 아니라 이건 거의 그냥 폐그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줄도 많고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하도 애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120SP 민호우의 스테이를 주는데 왜 안 먹는 것이지? 아, 이게 뭐 좀 칠라 그러면 걸려대니 낚시 어렵네. 차라리 바람이라도 부는 게 좀 낫겠는데. 러더가 나갔어. 러더 줄이 끊어졌어요? 아이고야. 그 와이어예요? 와이어가 오히려 끊어질 수 있고 낙하산 줄이 안 끊어진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아유 형님 너 러더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러더는 러더가 어디 방향이 여기 보면 되지. 러더는 똑바로 돼 있는데요? 똑바로 돼 있어? 네. 그러면? 근데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조금씩. 아 그래서? 그러게요 형. 형 앞에 그물. 어? 그물 바로 앞에 줄. 어, 작은 놈이 이렇게 힘이 좋아. 작은 놈이 힘이 좋습니다. 너무 작아요. 이거 작은 놈인데. 오, 등지 넓이 그냥 바짝 세웠네. 저스트 사자네. 제한구역이 저기까지예요? 아니야, 한참이야. 어떻게 뭐 그럼 거기까지 해놓을 필요도 없네. 어, 해놓을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가 물이 꽤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동네야. 일단 내려 그만 내려가자. 네. 자 잠깐 카메라가 문제가 있는 사이에 입질이 들어왔고 그래서 또 한 마리 만나긴 했는데 뭐 끽해야 이것도 사자도 안 되는 39. 야, 39인데 애들이 건강하고 애들이 체구가 좋고 진짜 힘들이 좋기는 해요. 자 오늘은 오후까지 해보려고 했으나 같이 함께 오신 형님 러더가 고장나는 바람에 계속 낚시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후 낚시는 접기로 하고 오전만 하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프랙티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번 구경 와봤고 정말 말 그대로 수양호 어떻게 생겼나 구경 한번 와봤고 대회 장소 구경도 한번 하고 아직 2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둘러보면서 잡았던 조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단상을 노리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참가하는 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너무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보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구경 한번 와봤습니다. 중간에 한번 다시 또 와볼까 해요.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